잠깐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 1페이지에요. 그 예산 중 50% 그 용액 현황 보면 그 물가관리 운영하고요. 유통산업지원, 그 밑에 마을교육 육성지원, 에너지 이용 증진. 이 네 가지 항이 해마다 그 50% 불용의 현황에 약간의 감축입니다. 작년에도 요게 있고, 재작년에도 감사 지적상에 요게 아주 약간의 감축처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관리 운영 같은 게 작년에 감사 지적 보고서에 900인데, 또 267만원 쓰고서 50% 이상도 불용을 했고요. 마을교 육성전에도 작년에 1960만원 세웠다가 또 50% 이상 비용을 냈고요. 에너지 이용률의 재료비에서도 작년에도 200 세웠다가 또 50% 이상 비용을 내거든요. 또 근본적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다고 뭐 예산 몫을 안 만들 수도 없고, 해마다 요 네 가지 항목은 하여튼 약발의 감소입니다. 근원적인 처방, 우리 과장님 변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예 예산을 이제 작게 세우는 방법이 뭐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물가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유가 발생돼야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유가 발생돼야지 된다라는 어떤 가정을 하기 좀 어렵고 기타 이제 나머지 부분도 뭔가 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좀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용이 생긴 결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산 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서. 근데 해마다 50% 이상 불용 목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50% 남을 수도 있고 20% 남을 수 있는데 요 네 가지 항은 항상 50% 이상이 불용이 적게 세우든 많이 세우든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예,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감사 목록에 50% 이상 불용 목록에 좀 빠지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요. 4페이지에요. 위원회 운영 실적. 지금 5개 위원회를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지금 나타난 거 이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전체 우리 경제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연관된 걸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감사회만 5개를 기술해 주셨는데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로 본 위원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하나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문제가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해서 6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강종선 팀장님 맞죠? 아,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는. 예, 그것 때문에 과장님,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요. 예. 이 조례가 작년 12월 31일 날 생겼습니다. 예. 근데 1년이 다 갔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좀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조례가 작년에 생겼는데 금년 한 해가 다 갔고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해놓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작년에 생긴 조례인데 한 해가 다 가도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다는 것은 조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조례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저희가 좀 추가드리면 우리 강 팀장이 뒤에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246회 업무보고 때도 32페이지 부서별 관리 현황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그 업무보고 때 제가 넘어갔는데 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는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됐고, 그죠? 폐지됐고요.
그날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뀌었는데 사실 246회 업무보고 때도 그냥 옛 폐지된 조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계를 제가 보고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여기서 자치법규 검색을 했는데 12월 31일로 폐지된 조례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도 없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3월에 그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선정이 됐죠, 그죠? 예. 그걸 금년도에 몇 개소가 선정이 됐죠? 네 군데 선정이 됐죠. 공사가 몇 월달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공사가 상당히 실질적인 공사는 10월달 정도 돼서 주시면 그렇죠. 3월달에 심의위원회 했으면은 조기에 공사가 발주가 돼가지고 상반기 정도에 최소한도로다가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찬바람 일부는데 지금 거의 겨울철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년도에 좀 어떻게 그 연초에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한 5월이나 6월 달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이제 반복되는 그런 사안인데 당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경제과에서 감독을 나갑니까? 시에서 감독은 안 합니다. 시에서 감독 안 합니까? 예. 내년도에는 이 도시가스 공사 해 그 시에서 감독관을 한 명 배치하세요. 지금 공사 구간이 어딘지 가다 보면 길이 막혀가지고 일반 초보자들은 길을 어디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안내 표시판이 없어갖고 느닷없이 길을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을 길을 다 막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길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아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좀 외지에서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천 지대에 좀 밟지 않으면은 길을 찾아가지 못해 목적지까지. 그래서 최소한도로다가 우리 이 건축 경제과에서 공사 감독을 해가지고 최소한도로다가 이 우회 방향 그런 표지판을 좀 설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종 밑에 보면요 근로복지관 관리에 있어가지고 10월 24일 날 그 회의를 해가지고 이 자원봉사센터를 입주한다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이제 그 근로복지관 관련해서 그거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이제 그 건물 활용이 현재 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시민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입주시키면서 전체적인 건물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건물 용도가 근로복지관인데 우리 시에서 여기서 이렇게 용도에 안 맞게끔 변경을 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이제 그 근로복지관에 걸맞는 그런 게 이제 우선 목적입니다만 그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벅차고 또 계속 방치돼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하게 다른 지역도 꼭 근로자뿐만 아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중앙부처나 도에 저희들이 고려한 결과 시 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 이렇게 이번 해석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이거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원래는 용도 폐지 20년이 네. 지나면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 재산으로 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심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관 자체를 지금 폐지해서 또 다른 근로복지관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서 특이하게 명칭을 고수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관으로서 이제 기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일부 지금 근로 그 노사민정협의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네. 다양한 그 프로그램 운영과 이 사업 가지고 다양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또 발전된 그런 계획을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장락동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증금도 시에서 지금 예. 나가 있죠, 그죠? 예. 얼마나 나가 있죠? 1억 3천 정도. 그러면 여기에다 같이 그 민주노총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뭐 가능합니다만 이제 근로복지회관에 당초에 이제 과거에부터 한국노총에 입주하면서 양 단체가 여러 가지 성격상 같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아마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로복지관이라면은 양 노총이 같이 있어도 안 되는 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다시 들어오므로 해갖고 같이 사무실 쓴다라면은 1억이 다시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죠? 근데 그렇게 접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일단 민주노총에서도 지속 그, 그 장소에서 계속 익히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장락동에 그대로 익기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근로복지관에 그냥 그 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일반 그 봉사 사무실로다가 입주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네. 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지금 없는 상태. 없잖아요 지금. 그럼 노사민정 사무실을 거기 근로복지관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운영비가 또 시에서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대줘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효율적인 운영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자꾸 운영비 부담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노사민정 협의회는 1년에 지금 한 번 내지 두 번 오늘 급는데 몇 번 있었죠? 한 번 있었네? 네, 한 번 했어요. 한 번 있었죠, 그죠? 노사민정에 한 번 있었는데 노사민정 또 사무실을 또 운영을 한다? 이게 타당합니까? 이제 노사민정 협의회 자체에 대한 어떤 사무국이 좀 없는 상태로 인해서 예. 좀 그 이 공모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사실 이제 그 한국노총에서 좀 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사민정 사무실이 없어도요,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충분히 따갖고 왔었어요. 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공모 사업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한 달 운영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2,500만 원, 아, 1년에 한 2,500만 원. 2,500만 원 또 그 운영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에서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만들어서 나쁠 건 없겠죠, 그죠? 그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런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이 예소시 사업이라든가 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매년. 모두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 체험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 동료위원이셔 홍석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여기 지금 물론 학생안전체험관이 먼저 선정이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산업안전 체험관을 만든다는데 이거는 지금 나는 시에서 어떤 발상으로다가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가? 엑스포 공원 아닙니까?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원 내에다가 안전체험관을 만든 부지가 있다고 부지 예정지로다가 해준 시에서 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빈 공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한방 엑스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어린이공원이 지금 돼 있어요. 그죠? 거기다 또 화장실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상물이 있는 데다가 어떻게 여기를 공유주도 아니고 여기다가 어떻게 산업안전체험관
이 예정 규제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입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게 이제 이 사업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액 국비로 운영까지 한 그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여기가 지금 토지가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봤을 때 한 40만 원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분양가 거저기 지금 감정가가 지금 토지가 여기 가격이 감정가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네, 뭐 두 개 기관의 이제 평균 가격으로 해서 나온 거죠. 지금 그 지상물에 대해서는 이 감정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지상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 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는 화장실 같은 경우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내년도 엑스포 때문에 운영한 이후에 철거하는 거죠. 그 화장실이 그 유래성으로다가 만들어진 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화장실이 이거 보니까 2억 2천이라고 돼 있는데 2억 2천만 원이 소요돼가지고서 만든 지가 5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네, 그런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포기를 할 거는 해야 된다고. 1억 5천 명 정도 지금 이용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억 5천 명이 과연 막 만 5천 명이 그 지금 현재 교육 대상자로다가 예상하고 있는데 15,000명이 얼마나 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지는 모르지만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 공원까지 없애가고 기존에 엑스포 공원에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없애가면서 그 부지에다가 꼭 산업안전 체험관을 줘야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 한번 이거 지적을 했지만은 이걸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행기관이 이제 선택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마저 안 하면은 두 개의 기관 다 놓치는 꼴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지를 선정할 때 시에서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1번이 이제 그쪽 그 산업안전체험관의 어떤 이용이나 입지로 보면은 산업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게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지가 지금 빈 그 공유지로 남아있는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엑스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면적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만약에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미분양 필지라든가 또 제3단에 조성되는 부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나 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시에서 주냐? 나중에 그러면 엑스포공원 내 중요한 부지가 거기가 필요하다면 거기를 찍어서 줄 겁니까? 그 전에도 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안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분양된 용지에 대해서 예정지로다가 선정을 했어야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상물까지 있는 데를 어떻게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쪽에서 이제 서로 하는 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학생안전체험관도 같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두 개 기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바엑스포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동안 제기되어 온 것을 이런 시설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지간한 건물보다 더 큽니다. 지금 여기 공원 조성하는데도 어린이 공원만 조성하는데 28억 들었고 화장실 조성하는데 2억 2천이면 30억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과연 제가 활용돼서 쓸 수 있는 그 수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학생안전 우리 그 산업안전체험관 부지 내에는 이제 수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쓸만한 수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도 조성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뭐 예산이 올라오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시에서 두고두고 이 행정을 하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체험관 관련해서는 그 이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운영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철거병도 다 거기서 합니까? 예. 근데 감정비용이 지금 두 군데서 선정해가지고 10억이 나왔다는데 이게 지금 토지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납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뭐 불시가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됩니다. 아무튼 그 경제과에서 좀 심도 있게 좀 그 결정을 해갖고 사업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다가 그 중앙시장에 청년몰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업을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 지원을 해가지고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작년도 그 9월달서부터 그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또 예. 6월달까지 지금 상가 임대료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불과 6월달 지난 지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30% 이상이 지금 가게 점포주가 바뀌었어요.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1년도 못하고서 지금 이 상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지속적으로다가 홍보라든가 관리 부족 아닙니까? 시에서? 이 지금 청년 상인 창업 지원은 말 그대로 이제 창업까지만 이제 대수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후에 안정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청년몰 사업을 같이 이제 우리가 유치하고 그 사업을 병행을 하고 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30% 점포가 주인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입점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선정과 또 지금 12개 점포가 입점을 해 있는 그 점포 주들하고 합심해서 더 이직이 안 될 수 있도록 여기 사후 관리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서 그 이 청년몰 조성 사업이 청년몰이고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이 잘 된다고 우리 과장님 그 장담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한 면 아까 우리 홍성민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한 면 설치하는데 뭐 8,000만 원, 9,000만 원이니 물론 주차장 이 조성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럴 거면 저희들이 여기를 가봤지만은 하다못해 들어가는 진출입로만이라도 좀 환하게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아 이 층에 가면은 뭐가 있구나 그걸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이 네.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문화관광시장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과장님 지금 여기 중앙시장이 2년 했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지금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시장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그 계단 쪽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어둡고 조명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 그런 계획이 같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획을 진작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상인이 바뀌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진출로라도 먼저 좀 이렇게 신경 써갖고 누구든지 먼저 알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앙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을 안고 거의 반드시 내가 실패했는데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금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몇 년 뒤면은 상인 의식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좀 변화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민선 6기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뭐 우리 뭐 민선 6기 들어가지고선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고 확 바뀐다 그걸 장담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먼저 하겠다는 걸 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같이 좀 그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 총정벌과 문화관광시장 또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중앙시장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상인들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위원님, 지난 시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네, 과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